네, 오늘 수급 특징주는요, 바로 우리 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.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력은 꾸준하죠. 기관도 10월 들어서 그 기조를 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외국인들이요, 12월 들어서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도 거의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까지도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의 모멘텀 역시나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.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우리 금융 지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뭐 1% 약세 14,000원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순매수력을 한 8월부터 계속 꾸준히 정말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.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일단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적을 보겠죠.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은행 부분에서 상당히 그 순이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. 그리고 이 예대 마진을 벗어난 비은행 부분에서 얼마만큼 또 파이를 키워나가에 따라서 매출 성장세 이게 실적주로 점핑을 하냐 그게 관건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인들 주목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서대 말씀을 해주셨듯이 8월 때부터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어요. 매수가 들어오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예. 최근에 와서 또 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7일 이후에 그동안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매수 강도가 좀더 강해지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13,500원대라고 하고 있는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. 13,500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달 이후에 좀 돌파가 안 됐던 가격대인데 예. 어쨌든 기존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이 좀더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일단 전고점 돌파를 좀 이뤄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은행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4대 금융주가 다 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부터는 또 비은행 부분들 요즘에는 비은행 부분에 가지고 뭐 투자 부분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NPL 투자 전문 우리 FNI라는 회사를 출범했습니다. 요거는 부실 채권 관련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이 장기 채권 같은 장기 부실 채권 같은 경우 채권이 상당히 쌉니다.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이 부실해진 채권을 사 와 가지고 연체된 대출금만 회수만 잘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된 수익이 어마어마해요.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법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대출 상품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장기 부실 채권을 사와서 거기에서 또 회수를 잘하게 돼서 발생된 수익도 상당하거든요. 그런데 예. 지금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그 부실 채권 투자 전문 회사를 출범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또 회수력을 높이게 된다라면은 또 순이익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은행 부분은 잘 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비은행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K뱅크가 예. 또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뭐 토스뱅크가 IPO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의 주가가 상당히 잘 갔거든요, 탄력적으로.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K뱅크가 IPO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여기 일단 가지고 있는 지분, 그러니까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K뱅크에 대한 지분을 12%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K뱅크 IPO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연유로 인해서 다른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선방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